종목화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이런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 1.3%, 코스닥은 2.8%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시장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인 저항선 1370원 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오늘장 1380원 선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통상 달러 강세 시기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살 만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고 마음고생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에 똑같이 우리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우선 정말 힘든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조금 변수적인 악재들이 발생을 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그래도 좀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 분석은 그래도 끊임없이 좀 놓치지 않고 그 스토리를 이어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도 그렇다고 막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혼자 조금 끌어올렸고 대체적으로 다 전체적인 좀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대체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또 발생한 새로운 변수 그리고 미국의 금리 문제 때문에 더 크게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또 중요한 거 한 겁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잘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환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4.2% 위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6개월 평균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 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이 9개월 전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초잖아요.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하반기 때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니리카시카리 같은 매파적 인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까지만 해도 이 물가가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되게 좀 끈적하게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 전망이 되게 좋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번 10년물 국채금리 수 수치를 한번 보게 되면 4.2에서 4.5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우선 시장에 조금 변동성을 조금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두 가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금리 상승에 압박을 준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 10%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은 공급 금망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 이제 어떤 이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추가적인 인하가 조금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 어떤 이런 국채 금리의 상승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환율도 덩달아서 이제 미국채로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환율도 1380원대까지 올라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투심을 악화하는 요소죠. 여기에 이제 오늘 변수가 하나 더 등장을 한 것이 사실 이게 오늘 확정이 난 뉴스입니다. 사실 어제부터도 계속 나왔던 뉴스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북한군을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비살상 무기만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하다가 뭐 155mm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이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인들의 매수 심리에도 조금 문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이런 이제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해소가 돼야 되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하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야지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 전에는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맨날 이야기 드리는 전략, 제 기법 매번 강의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목표가 돼서만 네 종목이 나왔는데 그중에 세 종목을 벌써 제가 리뷰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시장에서도 트렌드한 종목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기법 강의 잠시 후에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방송 말미에 또 언박싱 종목 준비했으니까 또 참고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있을 예정이었더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추세적인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 이 트렌드한 종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내가 가진 종목도 중요하죠.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상담 받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일진파워고요. 11,200원 매수가시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종가 확인해볼게요. 1,62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10%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이렇게 상승한 게 쉽지가 않은데 예.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원전 관련해서 얼마 전에 또 정부에서 또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일진파워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모멘텀은 지금 원전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도 SMR 관련해가지고 네.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 있고 지금 AI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모멘텀에 이제 내년에 중요한 골자가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GPU 쪽에 시선이 많이 몰려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 시선이 몰려갈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이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원전입니다.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이라든지 네. 태양광도 물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단점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이게 공급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되거든요.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이 가장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크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 쪽 향이 강하죠. 근데 원전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 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수혜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와 이제 성장성의 재고 그리고 주주환원 기대감도 오늘 조금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길이 재료의 길이를 놓고 봤었을 때 우선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이 재료는 연말이라고 엄연히 조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에너지 쪽은 대선 이후부터 조금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이후에 또 연말까지 요 상승 랠리가 저는 더 이어질 수 있고 지금부터는 조금 매집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면서 옆자리로 가다가 한 미국 대선이 조금 끝날 때 지금부터 올라가고 내년에 저는 원전주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래서 길게 봐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이제 보면은 오늘 장중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비중 5% 우선 매수를 하셨는데 만 원까지 조정
나왔을 때는 5% 정도 더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9,000원이 이탈되면은 우리 시장에 막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그런 리스크가 터질 경우에 아마 9,000원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9,000원을 절대적인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 올해 연말까지 봤었을 때의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봐도 그래도 13,000원까지는 저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내년까지 놓고 봤었을 때 보수적으로 15,0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저는 그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본다면 13,000원, 좀 넉넉하게 길게 본다면 15,000원 이상의 목표를 가려 좀 노려보자.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진 파워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연말에 또 소형 원전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대선 이후에 이 종목 트럼프 관련주를 엮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번 연도에는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내년까지 보실 거면 1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매수가는 224,000원이시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오늘 종가는 247,500원이었고요. 1%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실적 턴어라운드, 주주환원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모비스도 지금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모비스가 이렇게 유독 또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이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현대 그룹주들의 전체적으로 조금 사실상 주가 위치는 네. 저는 오히려 조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가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고 모비스가 조금 선두적으로 그거를 조금 추세를 이끌어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의 변수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무관하게 적정 밸류를 찾아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장기 시기열을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뭐 27만 원 위치까지도 추세를 잡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를 이렇게 쭉 놓고 긁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조금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단기적 추세상에서 더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그래도 이 추세선 깨졌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3만 한 8천원 정도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조금 더 높게 상승률을 크게 보고 27만 원까지 한번 좀 가져가보자.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아단에 보이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도 이렇게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T플렉스입니다. 3,01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 중인데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티플렉스의 오늘 종가 3,14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티플렉스는 오늘 3%로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사실 지금 수익권이시면은 조금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는 수익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국 희토류 관련 주입니다. 네. 희토류 관련 대장주였었던 적도 있습니다. 유니온 그룹주들과 같이 중국에서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재임 당시에. 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보면 18년도, 19년도까지 이어지는 그 미중 무역 전쟁, 20년도 초반까지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상기해보면 희토류 관련주들이 되게 강했었던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조금 연결 지어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차하면 수급이 저는 크게 달라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 남색 곡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1년 누적 차트를 딱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남색 곡선이 240일선, 1년 평균선입니다. 1년 평균선을 한 번도 넘지 못하다가 최근에 거래가 실리면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도 바닥에서 이 추세의 전환을 하려는 이런 매집 시도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이 모멘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그 모멘텀,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걱정에 대한 이 모멘텀까지 같이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충분하고요. 좀 대응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요 박스권, 요 박스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박스권을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요 박스권 하단부가 2,9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2,900원입니다. 왜냐하면 2,900원이 이탈하는 자리를 보면 60일선, 뭐 120일선 다 중요한 자리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은 투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최근 1년 추세 동안 하락을 하듯이 이번에도 매물대 형성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9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라운드 피겨 지점 떨어지는 3,500원. 왜냐면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대세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 3,500원 목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수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손절가 2,900원, 목표가 3,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스펙코입니다. 네, 스펙코죠. 4,8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신데 항상 이 방산 테마주들은 수익 중에도 언제 빠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스펙코 5,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25%의 강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시작 전에 이제는 트렌드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런 방산 종목들이 요즘은 좀 트렌드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트렌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 북한 관련된 어떤 네. 이 군사 도발이라든지 네. 이런 관련 이제 뉴스들이 떴을 때는 되게 단발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렇죠. 그림이 되게 네. 강했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런 재료를 보면은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 측에서 그 특수부대를 러시아 쪽에 파병을 한 것이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직접적으로 인력을 파병을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최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기존에는 방어용 비살상용 무기들만 조금 지원을 해주다가 네. 지금 이제는 살상용 무기까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 155mm 포탄 같은 경우도 네. 되게 주요 이제 무기인데 재래식 무기인데 이것까지도 같이 조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충돌 과정 중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로 인해서 뭐 북한군이 뭐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도 전해지게 되면 이 군사적 긴장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투자자들에서도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전쟁이 안 날 거다라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이제 뭐 지금 팔레스타인 뭐 이란 이렇게 또 전쟁이 터지고 있고 또 이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상황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국내 주식 어떤 투자금을 좀 넣는 게 상당히 저는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만큼 오히려 이 방산 테마주들이 그런 흐름들을 좀 잡고 독단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률이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이틀짜리로 보진 않고요.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호탄 자리, 종가상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올해 있었던 매물대 중에 종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봤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종가상으로 봤었을 때 고점을 제외하고 종가상으로 봤었을 때 52주 신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랠리가 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해프닝으로 뭔가 조금 급격하게 전진이 돼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를 드립니다. 또 4,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 상승분, 급등의 상승분의 절반을 토해내게 되면은 다시 빠졌었던 그런 패턴들이 지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4,500원 손절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1차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6,000원, 2차 목표가를 저는 최대 7,000원까지 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페코 방산 관련 주들의 상승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사실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4,50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6,000원 부근,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000원 부근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6,810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6,570원 확인되고 있고요. 3%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사실 유니셈 지금 7월부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좀 잘 국내 반도체 업종이 좀 안 풀리는 게 힘들죠.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그렇다고 뭐 힘을 잘 내고 있는 편은 아니고 또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지금 부진한 그림들이 이어가고 있고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좀 못 쓰니까 국내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같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저거 보여집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스크러버 1위 기업이고요. 이제 전공정, 후공정으로 다 좀 확대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반도체 시장이 어떤 성장에 따라서 동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업사이드 요소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커버리지도 조금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는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하락 룸보다는 상승 룸이 더 남아있지 않겠냐.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손익비는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우선 6,8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건 되게 저렴하게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가가 6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반토막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잘 해놓으셨다라는 가정하에 좀 대응을 해보자면 6,000원이 그래도 9월 19일에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렸을 때 형성되었었던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6,000원을 라운드 피규어로 잡고 6,000원이 이탈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시장 리스크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5일, 9월 19일 중요한 날들인데 이때 바닥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의 투매가 더 크게 확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6,000원을 손절가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 한 상반기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자.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왕 저점에서 잡으셨으니까 짧게 보지 마시고 좀 10,000원 올라갈 때까지 10,000원에 올라갈 때까지 차분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우선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춥고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날씨처럼 시장도 굉장히 좀 암울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을 끌어갈 만한 동력이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 시장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시장이 어떤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이 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적인 어떤 긴장감이 조금 내려가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강하고 연착륙 시나리오도 미국에서 자꾸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돌아서주는 그런 포인트가 그래도 시장의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충분히 구도는 좋습니다. 다 원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TSMC와 경쟁자, 파운드리의 경쟁자가 삼성전자가 올라와 주기를 분명히 바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 올려치기를 TSMC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HBM을 빨리 잘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주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 고객사들이 원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만 힘을 내줘서 반등이 나와주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조건들이 마련이 된다면 시장이 또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희망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방산, 원전, 엔터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연속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제. 예. 그렇다면 이런 방산, 원전, 엔터 이번 주에 시세에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별다른 어떤 시장의 재료가 없는 이상은 이쪽에서 계속 좀 주요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수급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산, 원전, 엔터 이 안에서 오늘의 언박싱 종목의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오늘은 사실 이제 방산 관련해가지고 좀 사실 이 주식을 오래 하셨으면 방산하면 사실 이 종목인데 네.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방산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언박싱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해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추워질 때 생각나는 게 딱 세 개가 있거든요. 뭐가 생각나세요? 날씨가 추워질 때요? 네, 저는 붕어빵이랑 어묵이랑 배당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 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요새 뭐 다 팔고 있지만 지금 담는 걸 보니까 뭐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예. 전통적인 배당주를 좀 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좀 해답이 될 만한 부분이 이쪽일까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조금 잡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좀 수급이 조금 몰리는 쪽을 더 집중을 해보는 거는 더 수익성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좀 보는 것보다는 수익성을 그래도 조금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슈가 좀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을 더 잘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보다는 이슈를 따라가는 게 맞다. 요새 시장의 트렌드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듣고 있었지만 전문가님이 지금 트렌디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 설명해 주실 기법도 정말 트렌디한 기법일까요? 예, 제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네. 계속 증명드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표 주가가 2차 목표 주가, 1차 목표 주가 계속해서 조금 달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지금 이 기법을 통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저희가 월화수 매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해서 종목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꼭 필요한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도 좀 배워볼까요? 예,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을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똑똑한 돈,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 그 정보와 재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최당 주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저는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주포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부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장사의 오너라든지 혹은 오너의 지인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해당 회사의 뭐 R&D 투자 계획이라든지 주주 환원 체계 대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미리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공시가 되기 전에. 그죠?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돈을 저점에서 매집으로 들어가는 그 자금, 그거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즉, 이 기법의 장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재료와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고리즘을 잘 짜서 잘 만들어 놓았어요.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입니다. 요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한다. 되게 간단한 이제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겁니다. 이 기법으로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매 포인트 제가 한번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좋은 기법은 두 가지가 요소가 무조건 같이 해당이 돼야지 좋은 기법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기법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선 승률과 수익 폭이 중요합니다. 승률은 말 그대로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을 볼 확률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10번 중에 7번을 이길 때 7번을 이기는데 이길 때마다 3%로 이기다가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진다면 이거는 절대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수익폭이 더 커야지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스마트머니 기법에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로직이 간단해야 돼요. 기법이 아무리 이제 수익률이 좋아도 그리고 승률도 좋고 수익폭도 다 좋아도 로직 자체가 복잡하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해야 된다.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한 화면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이 포착된 날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때 포착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증명드리지만 이 신호가 포착되기 전 직전보다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즉 이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이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주는 것이 스마트머니 신호다 보시면 되고요.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정이 나오다가 이 신호 포착 당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신호 포착 이후에 고점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당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방법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진짜 거래량이 늘어난다? 거래량 늘어나는 거 확인만 됐을 때 그냥 바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호 포착 그리고 추가적인 매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되는 경우 이런 루틴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손절 추세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거래를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손실이 나왔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의 기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를 썼던 대표적인 예시 종목. 예, 그리고 이 예시 종목으로 좀 다른 거 갖고 올라 해도 너무 강해요. 시장의 대장이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사전에 먼저 잡아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뉴스를 보면은 2월부터 본격적인 재료와 모멘텀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2월 22일에 어떤 뉴스가 뜨냐면 히알루론이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 뉴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4일 뒤죠. 화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뉴스가 떠요. 자,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마일스톤 청구를 하는 것은 이 회사 양사 간의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약으로 체결이 되고 그것이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뉴스로 제공이 됩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양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이미 이 재료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니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알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주포냐? 그렇게 확정하면 안 됩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지 안 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뉴스가 뜨기 한참 전에 포착을 해줬다라는 거.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화면을 확대를 하면은 요 제가 중간에 재료 발생일이라고 해가지고 하얀색 네모박스에 표시 해놓은 구간 보이실 겁니다. 저때 급등이 나왔죠? 앞에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저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녹색 기둥 표시는 이 세 번 포착이 됐죠. 이 녹색 기둥 표시들이 이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처음 신호가 언제냐면 9월이거든요. 작년 9월. 자, 보세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된다 그랬죠. 자, 포착일, 최초 포착일 이전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 발생일인 2월 13일 종가에 매수를 했을 때 만약 오늘까지 보유를 했을 때 고점 대비 기준 364.20% 시세가 나오게 돼요. 만약에 저 4월에 노란 추세에서 손절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고 해도 100% 수익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재료 발생일에 만약 재료가 발생 안 하고 손절 추세선을 깨기 위해서 내려가서 손절이 깨졌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7%밖에 안 됩니다. 즉 손실이 나오면 짧게 나오고요.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길게 크게 나온다라는 것이 스마트머니 기법의 장점이고 무엇보다 이런 코스닥 대장주를 이런 빅 뉴스들이 뜨기 전에 한참 전에 저점에서 같이 매수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기 때문에 이 기법과 이 신호를 잘 배워가고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는 정말 안전한 기법인데요. 간편하고 편리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신청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 입장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마찬가지로 스마트 머니 기법 챙겨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해봐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세 가지를 한 번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0월 15일 파이버 프로고요. 매수가는 4,250원, 1차 목표가 4,900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수익률은 15%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매수한 날 기준으로 봤을 때 6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9월 3일 SY 스틸텍이고요. 매수가는 4,410원, 2차 목표가 6,0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률은 36%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제 점검을 받았었는데 1차 목표가 5,300원이었고 어제 주신 2차 목표가가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마지막 D&D 파마텍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9월 24일 매수가는 41,300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 53,000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률은 28%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지난 18일에 53,500원을 터치하면서 2차 목표가 진작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들 목표가를 모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 전략이 궁금해요. 예, 당연히 더 목표가를 올려드린다고 보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트렌디한 추세가 잡힌 종목들이 계속 가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런 트렌드한 종목들을 저점에서 좀 잘 잡아놓기 위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좋은 성적을 잘 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 파이버 프로부터 한번 제가 설명 이어가 볼게요.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은 옆으로 쭉 가죠. 우상이 우하향을 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 여기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9월 13일에 포착이 되고 그 전후로 거래량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10월 15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오늘 이제 북한 관련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들어와주고 이런 이제 사실 이제 지정학적 저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금 불거질 거라고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견지한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재료들이 예상대로 예상외로 이제 주포들 입장에서 사라지니까 이런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쏘아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 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저는 많이 높여보겠습니다. 네? 6,000원까지 높여서 조금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한번 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사실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 북한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정을 하면서 군사적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테마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SY 스틸텍이고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8월 21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고가로부터 많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2차 목표가 제시를 6,000원으로 좀 높게 잡아드렸는데 하루 만에 달성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굉장히 세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본인이 이제 백악관 인수를 하기도 전에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 재건 테마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머니는 이미 8월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점 즉 이런 모멘텀적인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저점에서 공략을 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워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태그 플레이트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으로 부각을 조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여전히 이제 미국 대선이 앞에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 제시를 잠시 못 드렸는데 그 3차 목표가를 6,800원으로 조금 높여서 제시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D&D 파마텍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 종목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뭐 목표가 달성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상황에서 리뷰를 하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목표가는 올라가면서 저는 100%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보통 저점에서 포착이 되면은요. 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보세요. 차트가 이 7월, 8월에는 옆자리를 그리다가 이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죠.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즉, 이 저점에서 들어가는 요 자금들, 요 자금의 시작점, 이 유입이 드는 똑똑한 돈의 시작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 거래량도 늘어나잖아요. 요럴 때 매수를 하면은 편하게 수익이 납니다. 제가 한참 뒤인 9월 24일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8% 목표가 시세가 나왔거든요. 더 밑에서, 4만원 밑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위고비 출시, 이 위고비가 굉장히 열풍을 분다라는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가 모르던 뉴스가 떴어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첫 환자 투여가 임박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보세요. 스마트 머니 신호의 컨셉은 이런 뉴스들, 우리가 모르는 뉴스들이 뜨기 전에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들이 등장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증명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이 어떤 시장의 상황에서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꼭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D&D 파마텍 혹시 목표가는 높여주시는 건가요? 예, 5만 7천 원까지 높여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의 AS 다 받아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저희가 다 높였는데요. 파이버 프로는 6천 원까지, SY 스틸텍은 6,800 원까지, D&D 파마텍은 5만 7천 원까지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목표가를 높이실 때마다 저도 굉장히 좀 희열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 기법 꼭 받아서 배워보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지금 요새 시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요새는 정말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 테마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물론 스마트 머니 기법도 너무 좋지만 조금 더 단기 매매에 적합한 기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베스트한 기법이라고 저는 단연코 생각을 하고요. 이 기법을 지금 시장에 꼭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바로 내우고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같이 축 처지는 시장에 가는 놈만 잘 잡을 수 있는 기법, 바로 스피드 머니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스피드 머니까지 배워볼게요, 전문가님. 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스피드 머니 기법도요,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집의 시작점을 잡아내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시 종목인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이게 9월에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은 올해 2월입니다. 텀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매집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하루 이틀만 매집하고 올릴지, 일주일 매집하고 올릴지, 혹은 한 달, 2개월, 3개월 매집하고 올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혹은 스윙 기법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피드 머니 기법은 정말로 단타, 지금같이 트렌드를 조금 쫓아가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 적절하게 제가 잘 가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무조건 포착이 돼야 되는 게 우선 선행 조건이에요. 그리고 포착이 되고 매집이 끝나고 매집이 끝나면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매집을 끝나고 올렸을 때 이 올리기 직전에 이 급등 요 급등 급소 지점을 잡는 기법이 바로 이 스피드 머니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잖아요. 이 기법 한번 좀 받아 가보셔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승률이 바로 올라간다는 것을 조금 체감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덕산테코피아. 저는 요 종목을 좀 좋아하는 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올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랑 잘 맞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덕산테코피아는 항상 그냥 빼놓고 이 신호 들어올 때마다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란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이 파란 추세선이죠. 이 파란색 추세선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는 게 선행 조건입니다. 포착되고 파란색 곡선을 넘어갈 때가 급소 자리입니다. 예, 이때가 이제 매집을 끝내고 상승을 바로 나오는 랠리가 나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6일에 포착이 됐을 때 저항선 돌파 이후에 잡았으면 단기간 안에 한 달을 되는 시간 안에 60% 시세. 그리고 6월 4일에 이후에 매수 급소를 돌파했었을 때는 40% 시세가 한 달도 안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까지 잘 받아가셔서 잘 등록하셔서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정말 백발백중으로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줬는데요. 이 기법을 받으시면 이런 종목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머니는 저희가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두 가지 기법 다 챙겨서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 입장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기법 두 개 다 챙겨서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아까 방산주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혹시 뭐 대형주인가요? 대형주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중소형주인가요? 중소형주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2003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이 회사가 왜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냐 살펴보니까 영어 단어 4개가 겹쳐졌더라고요. 버라이어티, 아이덴티티,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 이름이었는데 이름만큼은 정말 크고 수익도 우리에게 크게 안겨줄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이런 우려가 컸을 때는 이 종목이 조금 정말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관심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뭘까요? 빅텍입니다. 빅텍 한번 볼게요. 예, 빅텍은 뭐 사실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방산 테마주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슨 이런 종목들과 조금 다르게 어떤 이런 테마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뭐 군사 도발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특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추세적으로는 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대다수의 그 매출이 이 방위산업 군용 쪽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요 거래처 보시면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 쪽입니다. 여기서 같이 계속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최근이에요. 최근 10월 17일에 K2 전차 피아 식별기 4차 양산에 또 이런 걸 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전년도 총 매출의 22.24%거든요. 굉장히 좀 큰 매출이다. 이렇게 지금 방위산업 관련해가지고 수주가 좀 쌓여가는 것들을 보여지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수주 잔고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은 지금 790억 정도가 총계인데 이게 이제 기준일이 6월 30일, 그러니까 6월 2분기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고 최근에 요 PR 식별 장기에 이제 수주 총액과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나겠죠. 이번에 22%짜리 더 한번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산주로서 조금 더 위상이 좀 올라가는데 빅텍이 잠수함용 전자전장비 방산업체로 좀 지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2015년에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이 됐었고 개발기간을 거쳐서 2020년 국내 최초로 잠수함용 전자전장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기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을 했고 이게 조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좀 긴장감이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월 19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근데 포착일 이전보다 어때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신호 공식대로 포착 그리고 추가적인 매집 그럼 이제 나중에 또 급등을 앞두고 나온 이런 거래량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죠. 오늘의 종목은 바로 빅텍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길 바라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뉴스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느낌표를 마침표로 만드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